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니까 그래 괜찮아 회복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 뭔가 답답하고.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초자연적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는 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들어 보여도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알고 있는데 왜 때로는 여기를 느끼지 못하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흰 종이에 까만 글씨에 써 있어서 알고 믿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왜 여기 믿어지지 않죠? 맞아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은 보인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향하는 거라고. 맞아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신청하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성도님.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고민 상담 신청하셨나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12월에 결혼을 하고 네. 네. 이제 2021년 3월부터 아기를 갖기 위해서 이제 난임병원을 남편하고 다니면서 이제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도 이제 했는데요. 네. 결과는 임신이 되었지만 두 번을 이제 임신을 했는데 두 번 다 아픈 아이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중기 유산을 했는데 이제 그 임신한 기간이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임신을 했고 11월 중순에 13주로 아이가 이제 유산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제 한 번 더 채취를 해서 임신이 되었는데 9월 13일 얼마 안 됐어요. 17주 5일에 아이 심장이 멈춘 걸 확인하고 아이고. 이제 유산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시험관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지도 않고 이제 시험관을 계속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픈 아이를 이렇게 주셔서 태어나지 못하게 하신 건지 또 이제 너무나 망가진 몸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다시 아이를 허락해 주실런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어서 사연을 신청을 했어요. 네.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성도님. 네. 아, 먼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잠시 전하고 싶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아, 참. 두 번이나 그런 것이 연거푸 있었을 때 그 직전까지 엄마 아빠의 그 마음에 생각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저런 걸 하겠다고
이런저런 계획도 이뤘고 꿈도 꿔봤는데 두 번이나 와르르 무너질 때 아, 참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성도님을 다 위로할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너무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리고 저는 성도님께 미리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성도님 잘못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랬을 때는 때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두 번째 연거푸 그러니까 어쩌면 성도님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죄책감에 묶일 수가 있는데 성도님 저는 성도님께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결백한 사람 없습니다만 다 이 모든 것이 성도님의 잘못은 아니니까 죄책감에 묶이지 말아주시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임신을 하고 그 이제 출혈이 있어서 6주 만에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네. 절박유산 판정을 받고 이제 2주간 입원을 하는데 엄마가 자꾸 목사님 콜링각을 들어야 된다고 아, 예. 그러셔서 제가 되게 그거를 한번 듣고 시험에 들었었거든요. 어, 그러셨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그런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오히려 힘든데 그걸 들으니까 더 힘들게 되어서 아예 안 듣게 되다가 유산 아픔을 얻고 나서 이제 계속 시청을 하면서 말씀도 보면서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이를 또 갖게 되면서 목사님 말씀 그 자판기 라이브를 들으면서 기도문도 쓰고 하나님께 알도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방법 이런 거를 막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아이가 이번에 또 처음부터 아기 집이 작아가지고 매주마다 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갔었어요. 아이고, 그때마다 그러셨군요. 네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으면서 목사님이 해준 그 기도문을 읽고 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수술 때 올라가기 전부터. 근데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그래서 말씀을 안 읽으려고 막 피하려는 그런 제 모습 그리고 기도하면서 뭔가 답답한 마음도 막 들고 그래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니까 그래 괜찮아 회복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 뭔가 답답하고 그렇죠. 숨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성도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리고 또 성도님이 다 결백한 사람 없지만 성도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숨고 싶어 그런 마음 모르시겠어요? 다 보시고 아시죠? 네. 근데 궁금하시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는가?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멘.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어요. 사람이 다쳐서 아픈데 그 옆에 가가지고 아, 쌤통이다. 네 잘못 때문에 다쳤지? 그러면 참 더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자기 잘못으로 다쳤는데 가가지고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괜찮아. 분명히 본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다친 걸 알고 있는데 가가지고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오히려 더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더 잘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도에게 전하기 원하셔서 제가 전한 거예요.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아마 성도들 그러실 거예요. 내 딸이 오죽하면 나를 이렇게 원망하겠니? 내 딸이 오죽하면 이해한다. 성도님 미안해요, 진짜로. 진짜로 미안해요. 물론 어떻게 이제 앞으로 기도하고 이겨나가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성도님을 충분히 품어주고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 따님을 꼭 품어주시고 꼭 깨어나 주시고 그냥 우리는 먼저 위로만 하기 원하십니다. 성도님 미안해요. 진짜로 미안해요. 진짜로 미안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에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도님 만나주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편분은 어떠십니까? 전 남편은 이제 제가 시험관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저한테 자궁 질환이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남편은 아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지만 유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가 제일 소중한지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남편이 많이 지쳐 있어요. 네. 남편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요. 네.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지금은 알겠습니다. 가지는 않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양해 주시고 불편하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근데 어떤 자궁 질환입니까? 제가 자궁내막증, 자궁성근증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자궁 유착이 있다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해줬어요. 예. 이제 추정 진단이긴 하지만 거의 뭐 인터넷으로 보거나 이제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면 그 거의 뭐 확정 진단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15년부터인가 자궁 내막증을 알았는데 그걸 추적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병원 반년에 한 번씩 다니면서 추적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의사가 수술을 권하지만 아기를 가지기 원하면 수술하지 말고 결혼 후에 임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또 난임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시험관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본인은 아직도 그 자궁 내막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네네. 양해 들어주세요.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정상적인 건강한 그런 임신이 안 될 거를 어느 정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섣불리 아니면 또 성급하게 이걸 하셨나요? 이제 내막증 말고도 성근증이 임신하기 많이 어려운 질환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임신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해줬고 남편도 저도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결혼할 당시에 남편은 38이었고 저는 32살이었고 네.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도 계속 빨리 임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들어서 좀 서두르긴 했었어요. 물론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제가 지식도 없기 때문에 좀 무지한 걸 양해해 주세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면 자궁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임신해서 빨리 그냥 끝내는 것보다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먼저 자궁이 회복되고 치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한 아기가 임신되는 것이 이거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렇죠? 네, 수술에 대한 거를 아예 안 권해 주신 건 아니에요. 수술을 해라 하고 이제 아이보다는 내 인생을 편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생리통이 많이 심하거든요. 아이고. 약을 좀 센 거를 먹어도 좀 많이 아픈. 네, 이제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지금 성도님에게는요. 네. 아, 제가 좀 정리한다면 양해 주세요. 이런 2015년부터 이런 진단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들과 빨리 임신을 해가지고 아니면 수술을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네. 그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성도님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빨리 임신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것 반면에 우리에게는 참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만일 성도님이 제 딸이라면 저는 그럴 거예요. 얘야, 조금만 기다리고 먼저 네 몸을 회복된 다음에 임신하면 어떻겠니? 아기 빨리 가지다가 자꾸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나가지 말고 심지어는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아기가 자궁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임신만이 대수가 아니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빨리 급하게 하다가 보면 이것저것 삐거덕 할 수 있으니 긴 세월이 아니고 이제 겨우 30대 초반이니까 조금 먼저 이거를 하나님께 달려가가지고 6개월이든 1년이든 하나님 안에서 먼저 자궁이 온좋게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튼튼한 자궁이 돼서 아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리면 어떻겠니? 저는 아마 그렇게 제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수술을 해야 되나. 근데 자꾸 이제 아기에 대한 생각이 점점 강해지니까 수술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성도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성도님은 자꾸만 수술 얘기하는데 저는 수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수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술로 통해서 고침받는 게 아니고 수술 없이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봐요. 아, 괜찮아요. 머릿속에 계속 요즘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을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우리가 100% 억만프로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리고 그분이 빨리 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100% 1000% 억만프로 신뢰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수술하게 되면 임신이 힘들 수가 있다는 것도 100% 1000% 억만프로 신뢰하기 때문에 갈등인 거예요. 그냥 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그 말씀드리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 하시는 거를 잠시 내려놓고 가로에 쳐놓고 그걸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잠시 가로에 쳐놓고 성도님을 만드신 하나님이시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나를 만드셨으니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거를 하나님 먼저 온전히 튼튼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아주 귀한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아드님이 결혼한 지 한 7년 정도가 6년 정도 했는데 시험관 아기를 7번인가 정도 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하고 부부가.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자꾸만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길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래서 7번째인가 제 기억에는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임신되는 거 물론이지만 쌍둥이를 낳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배제해버리고 세상 방법을 우리 절대적으로 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임신되고 안 되고를 잠시 내려놓고 게다가 수술 받고 안 받고는 잠시 내려놓고 저는 제가 성도님의 아빠라면 손자 보는 것보다 난 내 딸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내가 손자 손녀를 내가 팔에 안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내가 노는 거 하는 것보다 딸아 난 네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아빠의 마음인데 똑같은 것이 곱하기 억만 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계속 한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목사님 말 그 맞나요나 좋아요나 이런 거 들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게 이런 말을 계속 그렇죠. 하셨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님께 하나님이 좋으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내 뜻대로 하면서 나중에는 왜 안 해주셨냐고 원망하는 우리.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첫 번째 너무 미안하다고 두 번째 이런 성급하게 조급하게 통보만 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마음 아프셨는데도 기다리셨고 심지어는 본인 방법으로 했는데도 안 됐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그 모습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하기 원하세요.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죠? 세상 너무 좋으십니다. 말도 안 되게 좋으신 분이시죠? 네. 그러므로 제가 성도님께 오늘 한번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가 제가 좀 제안하고 싶어요. 네. 괜찮을까요? 네. 저는 성도님 먼저 지금 마지막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모든 걸 잠시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네. 애기 중요해요. 임신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족을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임신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기 임신 과정에 엄마 몸이 다 깨져버리면 그리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지병에 걸려버리면 아기를 낳아서 아기에게 엄마가 짐이 돼버려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봤어요. 엄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임신하지 말라고 안 좋다고 아기한테 위험하고 엄마한테 위험하다고 그런데 너무 아기 갖고 싶다고 아기를 가져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태어난 다음에 몸이 더 깨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엄마를 평생 돌봐야 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다고 성도님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양해해 주세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누가 와가지고 애기 나라고 막 얘기해도 잠시만 나 먼저 건강이 회복되면 어떨까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거는 성도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잠시 조급한 생각이나 잠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영혼육이 회복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더 튼튼한 영혼육이 되고 튼튼한 자궁이 돼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 아이가 잘 정착돼서 너무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모든 자들이 더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제 기도를 인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물론 성도님의 자유의지 선택이지만 잠시 조급하게 뭐 시험관이든 뭐 인공수정이든 이 모든 것을 아니면 자연적 임신이든 조금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주변에서 누가 와서 무슨 말 하더라도 잠시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고 의사 말을 더 신뢰했던 것을 인정하며 이 모든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하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먼저 영혼육이 회복되는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멘. 다섯 번째,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멘. 여섯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만 끝까지 붙잡겠습니까? 아멘.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 됐어요, 그러면. 그럼 제가 성도님 차근차근 네. 기도를 인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저를 따라해주세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었고. 세상을 더 믿었고. 의사 말을 더 믿었고. 의사 말을 더 믿었고. 하나님을 배제한 것을. 하나님을 배제했던 것을. 인정하며. 인정하며. 이 죄를. 이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행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죄를 행복하고 회개합니다. 행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대신 분별하고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께 통보만 하며 하나님께 통보만 하며 이뤄달라고 이뤄달라고 하나님을 부려먹었지 하나님을 부려먹었지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내 뜻대로 살아온 것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을 정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며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했었을 때 내 뜻대로 했었을 때 다 깨진 다음 다 깨진 다음 건방지게 건방지게 하나님을 원망한 사실을 하나님을 원망한 사실을 인정하며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저 고쳐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깔끔히 고쳐주세요. 깔끔하게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강한 아기가 건강한 아기 임신되고 임신되고 태어나서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를 기다려 주시는 은혜 저를 기다려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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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은근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아마 머지않아 머지않아 분명히 간증하실 날이 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오늘 저하고 이제 상담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몇십 분 안 되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많이 가볍고 평안함이 많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네.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제는 몸도 회복하실 거예요. 아멘.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4장 4절. 세상과 벗이 될 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 세상을 더 신뢰할 건가? 그렇다면 세상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모든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월등히 좋으시고 월등히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분을 배제해버리고 우리에게 강신의 조심과 크심을 증명하신 기회를 다 박탈해버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원망하는 우리 보면서 그래도 묵묵히 기다리신 하나님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 그분이 우리를 만나게 원하세요. 잠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실래요? 기도할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Just Jesus 가족분들 만일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대신 통보만 하고 내 뜻대로 이뤘다가 안 됐었을 때 하나님 원망했다면 오늘 철저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세상을 따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그런 마음과 성향이 있다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잘못된 성향을 예수님께 드리며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내세요 여러분. 네, 이제는 우리 모두 같이 만나요. 플러스 들어갈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만나요 플러스는 여러분이 보내신 많은 댓글 중에 딱 두 분만 나누고 또 하나님 임자에 쑥 들어가서 영혼 육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분들이 귀한 금쪽 같은 그 댓글을 다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 나누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고 계시니까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HP라는 분을 모셨습니다. JHP. 목사님, 오늘 재방송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자매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아프고 가진 어려움에 처해 힘들 때마다 따라 하며 감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까맣게 잊고 살아왔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마치 어린 아기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나의 옆에 계시며 기다리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하면 겸손하시게 하나님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가시는 말씀에 아버지께만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라면서 JHB 성도님. 근데 저는 한번 읽으면서 마치 이분이 오늘 상담하신 이분 편을 미리 보신 것 같은,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성도님.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카리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마음, 감정, 의지, 영, 혼육이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대학생이라 공부나 과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방향조차 잃어버릴 뻔 했는데 오늘 만나요를 하나님께서 중간부터 시청하게 하시면서 싹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장 기억 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성도님 같이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말이 딱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사랑이 고팠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저의 육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끔 어릴 때 받았을 상처가 떠올라 말이나 행동으로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아버지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가끔 말로 행동으로 아버지를 원망해 버립니다. 하지만 참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기도했을 때 목사님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치료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저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동이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괜찮아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JJ 식구분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참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God bless you 라면서 카리스찬 성도님, 와, 진짜 만나셨네요. 진짜 만나셨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나기 원하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픈데 잠시 손 얹어 주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지금 믿음으로 지금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서 치료해달라고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한 번 다시금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세피로 깨끗이 받을 죄다. 깨끗이 씻김 또 씻김 받을 죄다. 뇌종양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뇌출혈 거의 될 뻔했는데 치료받고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면 지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지럼증 치료받았습니다. 이명소리 치료받고 있습니다. 편두통 치료받았습니다. 편두통만이 아니고 좀 희한한 머리가 아픈 건데 예수 이름을 명하는 깨끗하게 날지어다. 정수리가 꽤 아픈 분 치료받았습니다. 뒷골 땡기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복잡한 생각 치료받았습니다. 불면증 치료받았습니다. 공황장애 치료받고 있습니다. 조현병 치료받았습니다. 분노조절장애 치료받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 치료받았습니다. 비염 치료받았습니다. 목디스크 치료받았습니다. 양쪽 어깨 통증 치료받았습니다. 심장질환 치료받고 있습니다. 심장판막증 치료받았습니다. 협심증,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 협심증 때문에 가슴 부여잡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협심증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심장만이 아니고 신장, 콩팥 회복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산역류 치료받았습니다. 허리디스크 지금 대거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모든 허리디스크와 허리협착증 예수 이름을 명하는 지금 딱딱딱 들어마시면서 깨끗하게 회복됐죠. 탈장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질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 치료받고 있습니다. 탈장 또 한 번 치료받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또 한 번 치료받았습니다. 양쪽 무릎 치료받았습니다. 허리에 있는 모든 통증들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깨끗하게 낫죄다. 아버지, 지금 제가 다 부르잖아도 한 분 만나주시고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강한 성전 될 수 있게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을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깨끗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100만 배 더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통증만이 아니고 생각과 관점의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올바르게 하나님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믿음 결핍증 치료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빈 의자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모시지 못해도 여러분의 기도 좀 받아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신이 얼마큼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시고 기회를 들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오직 예수 한국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그 공식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려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